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암살 미수 사건 당시 총격으로 부상을 당해 유명해진 제임스 브래디 전 백악관 대변인이 향년 73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김한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총기 사용 규제 법안 브래디법, 백악관의 프레스 브리핑룸 브래디룸, 모두 전 백악관 대변인 제임스 브래디의 이름을 딴 법안과 장소입니다. 브래디 전 대변인의 가족은 오늘 브래디가 여러 건강상의 문제 끝에 세상을 뜨게 됐다는 소식을 전하게 돼 가슴이 아프다며 그의 사망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현 백악관 대변인 조시 어니스트도 브래디는 국가에 대한 애국심과 헌신을 보여준 존경스러운 인물이었다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He is somebody who I think really revolutionized this job. And even after he was wounded in that attack on the president, was somebody who showed his patriotism and commitment to the country by being very outspoken on an issue that was important to him and that he felt very strongly about. 지난 1981년 3월 30일 워싱턴 DC의 힐튼 호텔 앞에서 발생한 로널드 리건 대통령 암살 미수 사건 당시 브래디는 총격으로 인해 가장 심각한 부상을 입고 그 후에도 건강을 완벽히 회복하지 못한 채 여생을 휠체어에 의지해 살아왔습니다. 브래디 전 대변인은 부상으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음에도 백악관은 그의 공적을 기려 레이건 전 대통령이 퇴임한 1989년 1월까지 그의 대변인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연봉도 지급해왔습니다. 브래디 전 대변인은 당시 총격 사건을 계기로 총기 규제의 선봉에 선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1993년 빌 클린턴 대통령의 서명으로 법제화된 총기 구입 전에 5일간 백그라운드 체크업을 받도록 한 이른바 브래디 총기 통제법은 그의 이름에서 따온 법입니다. 브래디 전 대변인은 1996년엔 대통령 평화의 상을 수상했고 2000년엔 백악관 프레스 브리핑룸의 이름이 브래디룸으로 변경됐습니다. LA 팀 프라임 뉴스 김한일입니다.